안녕하세요. 발빠른 거북이 키오미가 전하는 키움TV 뉴스의 앵커 키오미입니다. 우울해. 왜 우울해? 무슨 일 있어? 어이, 휘대 양반.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우울한 거야. 현대인들은 다 우울한 거야. 이유를 찾기 전에 날 달래볼 생각 없는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한약에서 우울증 치료 가능성을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융합연구부 임영 박사 연구팀이 동물 실험을 통해 기존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한약 처방 방풍통성산이 우울증 행동 개선에도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건데요. 연구팀은 우울증을 유발한 동물에게 방풍통성산을 투여하며 우울증 관련 행동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꼬리 매달기 실험과 강제 수영 실험 등 행동 실험에서 우울증으로 드러난 부동 시간이 대조군에 비해 50% 이상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울증 대표 치료제인 플록세틴과 비슷한 수준 이상의 효과를 보인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특히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이상염증 반응,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코르티솔 등 호르몬 발생 이상을 조절하고 개선하며 우울증 행동을 개선한다는 기전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에 적응증을 늘려가는 약물 재창출 전략은 한약제재 개발 비용은 물론 그 소요기간도 대폭 낮출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라네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팀은 임상 이상 시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만 치료제에서 우울증 행동 개선 효능을 확인한 것을 기반으로 연구팀은 비만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약의 새로운 효능이 밝혀지면서 더욱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세계인을 만나기 위해 동해번쩍, 서해번쩍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한의학연구원은 중국 북경에서 한의학 플래그십 체험 전시관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중국 북경 798 예술구 안에 테마파크인 라이브탱크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체험 전시관에서는 과학적으로 체질을 진단할 수 있는 사상체질 진단기를 체험할 수 있고 또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중국인에게 소개하는 패널과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사상체질 진단기를 활용해 한국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곧 중국에서도 공동 임상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네요. 라이브 탱크 가보고 싶지 않아? 당연하죠. 이렇게 소식 알리다 보면 제일 가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 거북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갈까? 어허, 이제 보니 중국에 놀러가고 싶어서 내 핑계 댄 거구만. 그래도 내가 알려주는 소식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다니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이번엔 벨기에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1회 벨기에 한국문화축제 한국문화의 날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언제인데?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 중심가 브루케 광장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한의학연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역한 동의보감 핸드북을 소개하고 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 그리고 사상체질에 대한 소개를 담은 영문 패널도 전시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사상체질을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사상체질 검사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벨기에에 모인 유럽 사람들도 자신의 체질을 살짝이나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어? 그건 있잖아. 자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국입니다. 한의학연은 함양군 상림공원에서 열리는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 기간 동안 방문자의 체질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상체질 진단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방문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함양으로 출발! 이상 발빠른 거북이 키우미가 전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8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고 댓글도 귀엽게 달아주고 아시죠?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